볼에다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율동을 멋있게 보여주셔갖고 예, 기타 교실 올라오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노래 교실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계신지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또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젊게 사시잖아요. 노래 교실 나오시면은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십니다. 우리 강사님을 너무너무 지도를 잘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합니다. 그러니까는 노래교실 나오세요. 내년에는 또 면사무소에 또 2층 노래교실 아주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해보시면은 그리 나오세요. 노래교실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노래교실 홍보도 해주시고 또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또 그런 계획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주 노래교실 어르신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겁게 노래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통기타 부대가 나왔습니다. 이 또 가을과 또 어울리는 통기타 또 우리 또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고요. 우리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제 통기타 팀이 나왔는데요. 자, 역시 일축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교실 팀입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예. 자, 농담이었고요. 자, 우리 일축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교실 팀. 예, 작년에 이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센터 통기타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만남 부르겠습니다.
다음 곡은 남행열차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죽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교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자, 회장님 계신가요?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예. 다른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자, 난타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회장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주부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 통기타 교실 그 실력들도 대단하고 노래도 잘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기타를 치는 분들이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기타가 뭔지도 몰랐고요. 들어와서 배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통기타 교실에 들어가면 기타뿐만이 아니고 노래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노래도 배우죠. 노래를 못했거든요.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녁 식사 후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이 오셔서 배워주셨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남은 시간, 저녁 시간 오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많이 초대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죠?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아, 월요일하고 목요일. 누구나 기타에 소질이 없어도 열정만 가지시면은 이곳에 오면은 기타와 노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평일날을 이용해서 배우니까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또 즐거운 분들과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를 배우고 싶은 일죽 주민 여러분들은 일죽 주민자치위원회 통기타 교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또